와, 보이시죠? 이게 오늘 잡은 도루묵입니다. 예, 오늘 원래 목표는 50마리 이상이 목표였는데 지금 딱 봐도 한 20마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예, 많이 잡아봤자 다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올 때 가방이 무거울 것 같아갖고 예, 조금만 잡아왔어요. 아무튼 약속드린 대로 요 중에서 가장 큰 놈을 골라갖고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다람쥐 보기를 모르는 다람쥐 찌릿찌릿 찌릿박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귀신에 홀려서 감시에 꽂히는 바람에 비용도 많이 들고 개고생만 하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님들도 떠나가시고 가니가니 도가니도 나가리 대수에 손실이 너무너무 컸는데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루묵루묵 도루묵 동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하 1도의 기온에 똥바람까지 살짝 불어갖고 머리가죽이 날아갈 정도인데요. 그래서 멘트는 최소화하고 업의 현장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암튼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전에 포인트로 빠딱빠딱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명왕 갯바위 있는 데 쪽에다가 통발을 던져놨는데요. 예,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 걱정스럽네. 지금 여기 앞에다가 던져놨는데 예, 지금 시간이 10시 32분 정도 됐으니까 1시간 있다가 와가지고 꺼내보도록 할게요. 우와, 지금 통발이 누워있는 것 같아갖고 다시 던지려고 꺼냈는데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꽤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한 10마리 내외로 올라온다고 하네요. 저는 그거라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목표는 50마리예요, 50마리. 아이, 낚시하면서 기다리면 시간 잘만 가더만 지금 생으로 기다리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간대요. 일단 11시 반에 한번 꺼내보고 상태를 본 다음에 낚시를 하면서 기다릴지 한번 그때 봐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3마리 들어가 있다. 아이, 통발 던지다가 요 사이에 안경 빠졌어요. 아이, 큰일 났네. 아이씨. 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요런 풀숲 사이사이마다 도루묵 알들이 잔뜩 붙어져 있어요. 오, 대박. 오,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꺼내볼까요? 오, 대박. 와, 대박. 와, 잠깐 사이에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요? 와, 대박이에요. 아이, 그나저나 여기 빠진 안경 못 찾겠죠? 아이, 미치겠네. 마스크 때문에 김이 자꾸 서려갖고 잠깐 모자에다가 껴놨는데 깜빡하고 예, 통발 던지다가 여기 빠뜨렸어요. 아이씨,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이씨. 통발 앞에서 마냥 기다리기 거시기 해가지고 지금 지랭이를 사가지고 동명왕 방파제로 올라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경값 뽑아야지 돼요. 아이씨. 아, 입질이 개그진데요. 뭐 괜찮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도루묵이죠. 오늘 아이스박스에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도루묵은 빼고 꽉꽉 눌러 담아서 어깨가 으스러지도록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자면 도루묵은 1인 1통발에 반드시 먹을 만치 적당량만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암컷은 놔주는 센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입질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아이, 빌어먹을. 입질도 없고 너무 심심한데 통발이나 거들어 가볼까요? 아이, 또 궁금하네. 전문 프로 낚시꾼 찌리박이 고기도 안 나오는데 요렇게롬 앉아갖고 기다리는 것도 모냥 빠지니까 얼른 가갖고 통발을 건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던져놓은 지 2시간이 조금 넘었으니까 먹을 만치 잡혔을 것 같아요. 예, 기대가 됩니다. 자, 건져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가볍네. 뭐야, 아까 그대로인데요? 오,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죠. 한 20마리? 2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와, 많이 잡혔죠? 예, 작은 놈들은 놔주도록 할게요. 지금 아가씨들은 놔주고 싶은데 어떤 게 아가씨인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런 씨. 얘는 너무 조그마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자리에 또 던져놨는데요. 한 시간 있다가 꺼내보고 도로묵 통발은 접도록 할게요. 자, 또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에이, 뭐야? 뭐야? 에이, 두 마리 들어가 있는데요? 와, 그래도 큰 놈이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에, 그리고 새끼 한 마리랑. 에이, 아까 놔준 놈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놈도 조그마하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어, 이거 도루묵 알인가 봐요. 어, 이거 어떡하지? 그냥 놔주면 되나? 으쌰. 자, 이제 도루묵은 먹을 만치 충분히 잡았으니까 낚시꾼답게 낚시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잡은 도루묵은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조림이나 매운탕으로 해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한두 마리 정도는 회를 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살짝 입질. 으쌰! 어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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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연장. 황어예요, 황어. 예, 우리 재수탱이 황어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예, 황선생. 아이씨. 오늘 어떻게 재미지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루묵 통발은 1인 1통발에 그리고 먹을만치만 잡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올겨울 어린이 영양간식 아빠 술안주로 좋은 도루묵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와, 보이시죠? 이게 오늘 잡은 도루묵입니다. 예, 오늘 원래 목표는 50마리 이상이 목표였는데 지금 딱 봐도 한 20마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예, 많이 잡아봤자 다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올 때 가방이 무거울 것 같아갖고 예, 조금만 잡아왔어요. 아무튼 약속드린 대로 요 중에서 가장 큰 놈을 골라갖고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기가 작으니까 회뜨기가 더럽게 어렵네요. 예, 한쪽은 성공했고 한쪽은 망쳤어요. 암튼 큰쪽 성공한 쪽으로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 기대가 되시죠? 와, 이거네. 오, 엄청 맛있어요. 이거 상당히 고소한데요? 대박. 대박. 어머, 대박. 오, 엄청 맛있어요? 와, 또 잡아올걸. 와, 도루묵 회 완전 대박인데요? 전어회는 저리 가라로 고소해요. 예, 거기다가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와, 엄청 맛있어요. 오, 대박입니다, 대박. 이번엔 도루묵을 튀겨서 한번 섭취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말 맛있게 먹으려 치면 잡은 자리에서 바로 석쇠에 구워서 먹는 게 최고인데요. 그러지 못하니까 후라이팬에 요렇게런 기름을 붓고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름 튀는 소리가 아주 예술이죠. 예, 지금 물에 살짝 씻어갖고 내장 손질도 하지 않고 바로 튀기고 있는데요. 도루묵이 냄새도 없고 내장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살짝 소금간만 해서 이렇게 튀겨 드셔도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기름에 튀기면 뼈까지 씹어 드셔도 전혀 이물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부들부들 부드러워요. 커럼커럼 여러커럼 완성이 됐습죠. 자, 그럼 한번 간장마요에 살짝 찍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기대가 돼요. 자, 봅시다. 꼬리 부분부터 살짝 찍어서.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어, 진짜 찐으로 미쳤어요. 아, 잠깐. 와, 어, 대박. 이거 당장 술집에서 아니면 포차에서 팔면 대박 나겠는데요? 어, 술이 항아리로 들어가겠어요? 어, 대박. 어, 이거 제가 튀겨 먹어본 생선 중에 1등이에요, 1등. 오, 대박.